6.1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격전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천군과 화천군도 기초단체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현재 군수에 맞서 예비 후보들이 저마다 도전장을 내며 선거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홍천 지역 표심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2년 전 국회의원 총선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연이어 보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큰 폭으로 표심이 변화하며 이번 지방선거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허필홍 현 홍천 군수는 다음 달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형직 지방의원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홍천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먼저 방정기 홍천군 의원이 지역에선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변정권 전 강원도 재난안전실장과 홍천군의원, 강원도의원을 모두 역임한 신영재 후보가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홍천 지역의 최대 현안은 용문 홍천 광역철도 건설 등 지역의 SOC 확충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이를 해결할 적임자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화천군에서는 최문순 현 군수의 3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와의 재대결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최문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는 각각 49%, 44%의 득표율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당시엔 불과 691표 차이로 최문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도 김세훈 전 화천군 기획감사실장이 유일해 재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진 데다 지역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산천어 축제가 2회 연속 취소되며 경기 침체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 역시 지역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4년간의 어떤 지방 선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성과 위주로 디테일하게 이제 도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방의 붕괴 이런 것들을 또 잘 해줄 수 있는 잘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선과 3선 도전, 재대결 성사 여부 등 여러 이슈가 몰린 홍천과 화천 군수 선거, 교통망 확충과 지역 경제 회복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각 정당 후보 공천 과정부터 본 선거까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양진호입니다.